세 번째 요리는 뭐죠? 잘한다. 예. 예, 세 번째 요리는 이름이 내 마음을 뭉게 그라탕입니다. 오징어 들어갑니까? 예, 오징어 이제 방건조 오징어를 물에 불려서 좀 부드럽게 만들었어요. 칼집을 또 다 이렇게 미세하게 칼집 다 내신 거야. 아, 진짜? 그 데치면 꽃 모양 되는 거 있잖아. 정확하게 배운 다음에 연습이더라고. 부러우면 얼굴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. 지금 볶는 건 어떤 이제 거? 마늘을 이제 좀 볶아가지고 마늘이랑 양파랑 그 오징어를 좀 볶아줄 거예요. 이게 뭐였어? 나 못 봤어. 옆에 크림을? 아, 이거는 버터랑 이제 밀가루를 볶은 다음에 우유를 넣고 해가지고 룰을 좀 베샤멜 소스. 그냥 보통 이제 소스나 이런 거 만들 때 그 기본이 근본이 베이스. 되는 예, 예,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메이크업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되는군요. 아우, 오징어 들어갔어. 아, 진짜 너무 행복한데? 우와, 그 베샤멜 소스를 좀 우와, 넣었다. 루가 이렇게 된 거예요? 예. 와, 아까 막끓이 든 게 저렇게까지. 이걸 완전히 익혀준 다음에 그 감자를 넣고. 어, 들어간다. 아, 저 뭉글. 우와. 뭉개그로. 내 마음을 뭉개그라탕. 이야. 엄마 위에 그냥 아이고 체다치즈를 그냥 이렇게 와 전자레인지 2-3분 정도만 2-3분 정도? 토치 마지막으로 치즈를 오, 예. 진짜 깜짝 놀랄걸? 와 진짜 미치다 이거 우와. 먼바다에서 온 게를 또 먼바다에서 온 거 먹어야지 그럼. 와 젓가락 빨았는데 겁나 맛있다. 그치? 와 젓가락 빨았는데 겁나 맛있다. 그치? 와 야 이거 젓가락 넣고 젓가락 빨았는데 겁나 맛있다. 아 저거 죽었다니까. 그래 그래 그렇게 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. 아 진짜? 응. 야 아, 한층 더 올라갔다고? 어 저희도 포할까요? 드세요. 드세요. 받아서. 오 오징어. 좋지. 제대로 된 해물은 오징어 하나밖에 없는데 해산물 그라탕에 그 맛이 막 나네. 오. 많이 가져왔대. 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따라 만들 수는 없겠다. 이 들어간 재료들이. 그게 없어도 사실은 뭐 루까지는 아니어도 버터만 넣어도. 예 버터만 넣어도 향이 딱 올라오니까 괜찮지. 요즘 주말마다 애들 뭐 음식 해주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 이번 주는 양식이다. 와 와. 이거 봐. 치즈가 올라가 또 다른 느낌이네요. 또 예, 치즈가 올라가니까. 치즈가 또 들어가면. 이번만 먹다가 치즈가 딱 올라가고 지금 처음 그 먹어봤는데. 풍미가 좀 더 살죠. 예. 훨씬 진해지면서 풍미가 살고. 하는 이유 1, 2, 3 빨라도 돼 지금 내 발걸음. 아 진짜 맛있네. 양파랑 뭐 이런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무슨 되게 새우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착각이 들 정도로 되게 풍부한 해산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낌 난다니까. 양식으로 쭉 가는 건 좀 힘들어하잖아. 좀 힘들어하는데 야 이거는 그냥 맛있네. 청양고추 좀 넣어주시네 또. 고소하고 담백해 느끼하진 않아. 맞아. 야 이거를 뭐라고 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까 이걸. 향연부터 같이 씹으니까 맛있다. 매콤하니 또. 아메리칸 스타일. 그래, 그것도 있다. 맥치즈 우리 그런 아, 거 먹었었지? 맥앤치즈. 맥앤치즈 같은 약간 그런 구성도 있는 거야. 이게 바로 위에 올라간 이 체다치즈 때문에 그런 느낌 확실하게 오는 거 같아. 아, 아메리칸 스타일. 거기에 이제 해물도 들어가고 거기에 부드러운 버터맛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, 굉장히 부드럽고 어설프게 흉내낸다고 해서 요 맛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. 나는 오히려 뭐 이탈리아 같은 지중해 쪽, 해산물 많은 쪽. 어, 여러 가지. 확 느끼한 쪽으로 많이 안 가가지고 한국형 느낌도 좀 나고 좋은데. 사실 그라탕 어떤 건 되게 굉장히 크림 소스가 많이 들어가서 느끼한 것도 있고 종류별이 있잖아요. 오히려 나는 이런 게 내 입맛에 더 맞는 내 입맛에 맞춤 그라탕 같은 것 같은 느낌이야. 맞춤 그라탕. 맞춤 그라탕. 어, 진짜로. 그 진짜 느끼하지 않고 이런 게 정말 좋아. 몇 차 하면은 세훈이나 저기 하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맞아 맞아.